저렇게 빨리 가신다니. 어제배잖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일랜드입니다. 저희는 지금 인천공항에 와 있는데요,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저희 둘 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로얄 캐리비안 스펙트럼호라는 크루즈를 타게 됐어요. 그것도 무려 4박 5일 동안 싱가포르에서 시작해서 말레이시아 페낭, 태국 푸켓을 들렸다가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오는 정말 좋은 루트인데요, 지금 솔직히 너무 떨려요. 내 인생의 크루즈라니 말도 안 된다 진짜. 진짜 저희는 그럼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로 일단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지금 약 오후 1시 정도 됐는데요, 새벽에 싱가포르에 도착해가지고 아침도 맛있게 먹고 관광도 조금 하다가 드디어 승선할 시간이 돼가지고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 와 여러분 크기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커요 진짜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조금 알아봤는데 무게가 약 17만 톤으로 아시아에서 제일 큰 크루즈일 뿐만 아니라 약 5,60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사실 좀 아쉬운 게 날씨가 살짝 미스야. 지금 비가 좀 많이 와. 일단 비도 오고 하니까 빨리 수속을 밟아볼게요. 잠깐만, 여기 무슨 공항인데 거의? 아니, 여기서 수속하는 거야? 어. 여러분 아무래도 크루즈도 이동 수단이다 보니까 이런 작은 가방 하나까지도 아주 꼼꼼하게 검사를 합니다. 지금 다 줄 서 있는 거야. 꽤 오래 걸린대. 아니, 저렇게 빨리 가신다니. 여러분 저희 약 15분 만에 수속 다 밟고 이제 드디어 배 탑니다. 아니 근데 여기 가는 길도 공항이랑 되게 비슷해. 옆에 봐봐. 와, 끝이 안 보여. 자, 배로 입성. 지금 도시야 거의. 사람들 막 결제하고 있어. 뭐 사시나 봐 지금. 아니 여기 너무 좋다 진짜. 지금 웃음이 안 멈춰. 아니 여기 바닥 위 맞아? 아니 지금 흔들리는 거 맞아? 여러분 저희는 방금 간단하게 안전교육을 마쳤고 우리 숙소로 가려고 하는데 몇 층이지? 11층. 11층이래요 저희 숙소가. 어? 맞추면 왔다. 여러분 배가 아무래도 이렇게 길다 보니까 복도가 저 끝까지 있거든요? 숙소 겨우 찾았습니다. 아니 여기서 달리게도 되겠어. 네? 내 이름. 아 이름도 있어? 잠깐만, 진짜 왜 자꾸 내가 이렇게 입을 막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아 진짜. 아니 이게 진짜 배에 있는 호텔이 맞나요? 일단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LED 조명이 있는 화장대가 있고 푹신한 소파가 오른쪽에 크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소파 베드로 변경도 된대요. 아 진짜? 그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와.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안에 혹시나 침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앉아보지도 않았잖아. 한번 앉아볼까? 어때? 와, 꿀잠 예상입니다 여러분. 와, 아니, 싱가포르 뷰 다 보여. 아니 여러분 지금 이게 정박해 있어서 그렇지 출항하면 이게 다 오션뷰인 거야. 이 발코니를 장점이라고 하면 계속 바다를 볼 수 있고 탑 트인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 이쪽으로 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오. 솔직히 화장실은 큰 기대 안 했는데 화장실도 엄청 깔끔하고 고급진 것 같아요. 좋은데? 참고로 객실 바닥은 이렇게 카페트로 돼 있어가지고 신발이나 슬리퍼를 신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발코니 객실이 이 크루즈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객실이라고 해요. 그치? 응. 근데 무려 저희는 4박 5일 동안 여기서 오는 예정이에요. 근데 저희가 하루 동안 새벽 비행기로 오느라 못 씻었잖아요. 간단하게 씻고 크루즈에는 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한번 구경하러 가볼게요. 왠지 계속 곰팡이 냄새가 나더라 누구한테. 나 진짜 너야. 나 진짜 오빠야. 나 계속 느꼈어. 너야. 아, 진짜 오빠야. 아니 너야. 그치 어디 가는 거야 우리? 나한테 가보자. 밖에 간 데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여기가 원제머라는 뷔페인데 삼시세끼 다양한 음식을 다 무료로 먹을 수 있대요. 그래서 다 있구나. 근데 승선하자마자 먹고 계신데? 근데 벌써부터 저희가 크루즈가 처음인 게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이분들 확실히 공부하고 싶다. 들어오자마자 먹어야 된다를. 먹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 초보다. 여러분 그리고 크루즈 안에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곳도 되게 많아요. 근데 진짜 대박인 게 있어요. 바로 짜잔! 범벅타! Who get the longest wine orders? Alright, writers, see if you're ready! 한다. 아 어떻게 여기 배 안에서 범벅할 수 있다? 타면 안 되나? 자 가보자. 지금 줄이 되게 상당하긴 한데 기다려보자. Welcome to the bumper car, everyone. Keep your foot on the bell and just. 잠깐만, 우리 어떻게? 너무 못하는데?
부분 제가 소정이 잡아볼게요. 저는 한손 운전합니다. 전 양손 절대 안 씁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는 수영장을 구경하려고 하는데 이 크루즈 안에 실내 수영장도 있고 야외 수영장도 있다고 해요. 수영은 워터파크야 여기? 일단 실내부터 구경하고 야외 가자. 그래. 애들이 아주 뜨뜻한 물에 몸을 지지고 있네. 제대로 놀고 있네. 오. 와 근데 실내 수영장도 엄청 칸이 많다. 애들이 위험할 수도 있잖아. 어른도 그렇고 라이브 가드들이 항상 계신 것 같아. 이것도 중요하지. 아니 여러분 옆에 건물이 움직여서 봤더니 배가 출발한 거였어요. 이거 착시효과 아니지? 어, 이거 진짜 지도세도 모르게 간다. 아니 그리고 출항했는데도 진짜 안 흔들린다. 와, 여러분 여기 캐리비안 배 아닌가요? 아니 이게 진짜 배 위에 있는 시설이라고? 지금 애들 미끄럼틀 타고 아주 난리 났어 지금. 아니 그리고 날씨도 아까보다 좋아져가지고 훨씬 예쁘다. 마리나 베이도 너무 예쁘다. 마리나 베이가 아닌가? 마리나 베이 센스 호텔. 샌드 아니야? 몰라. 그리고 여러분 여기 크게 보이는 전광판으로 영화 상영도 해준대요. 전광판은 아니고 스크린. 여러분 그리고 크루즈 하면 무료로 먹고 즐기는 게 특징인데 그거지. 저희가 지금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여기 봐보세요 줄을. 줄을 한번 보세요.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줍니다. 진짜 크루즈 처음 타면 티 내지 말라니까. 세 바퀴 돌렸어. 빠삐코 어? 진짜 똑같다. 그치? 아니 여러분 무료인 게 너무 좋은데? 저희 가면 핫도그도 무료로 먹을 수 있고 피자도 무료로 먹을 수 있고 삼시세끼 뷔페도 무료고 그냥 거의 다 무료예요. 저는 갈 때마다 맨 이럴 거예요. 영수야? 아니 여러분 여기 이렇게 서서 서핑하는 것도 있어요. 따뜻하게 하는 거야? 어, 방금 했었어. 우와 저희는 지금 저녁을 먹으러 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점심 저녁을 1시간 반 동안 코스 요리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꾸미고 온 겁니다 지금. 이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꾸민 거예요. 여러분 저희 옵션비에서 먹습니다. 아니 심지어 옵션비야? 자 여러분 여기가 코스로 나오기 때문에 스타터 하나 고르고 메인 디쉬 하나 고르고 디저트 고르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겠지? 아유, 뭐 하는 거? If you're ready to order, just let me know. Maybe we are already ready to. Oh, okay. Any additional, we can get. Okay,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여러분 메뉴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냥 베스트로 추천해 주신 걸로 다 주문했어요. 다 똑같지? 근데 넌 지금 오션뷰 안 보이지? 난 진짜 내가 베이에 있다는 게 아직도 안 믿겨. 아니 흔들리지도 않아. 응, 아무런 느낌이 없어. 아니 멀미약을 저희가 12개 챙겨왔거든. 속지 몰라서. Now I'm nervous. Somebody is filming me. Some crispy crunchy. Some crispy crunchy. Thanks very much. You're welcome. Are you sure no ice or lemonade? Can I get one lemonade? Yeah, only yeah, one? Only one is okay. 너 먹고 싶다며? Two lemonade. Two lemonade. Yeah. Okay. Thank you. 이거 아까 뭐 크랩, 뭐 케이크라고 했던 거 같은데? 아무튼 크랩 멋있겠어. 안 해보던 칼질 좀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칼을 두 개 잡았어. 아니 진짜 크랩 천지인데? 아 엄청 촉촉하다. 오. Ch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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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확실히 게가 들어간 게 개 냄새가 진짜 맛있어. 이거 그 햄버거 롯데리아에 파는 게살버거 맛이야. 고급 레스토랑에서 게살버거는 좀. 근데 여러분 저희가 오늘 하루 동안 크루즈 좀 둘러보니까 서양인들이 진짜 없어요. 맞아. 그리고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이랑 가족 단위가 많았어. 그랬을 때 애들이 진짜 많아. 여러분 메인이었습니다. How you say enjoy your food in Korean?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근데 발음 되게 좋겠다. 엄청 부드러워. 오, 그냥 먹는데? 비주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스테이크랑 소갈비찜 섞인 느낌. 비주얼이 그래. 여태까지 진짜 맛보지 못한 식감인데?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걸어본 송아지의 발사기. 그러니까 근육이 없는. 아니 일단 태어날 때 걷는데 어떻게 안 걸어봐. 여러분 그리고 밑에 그 스위트 포테이토. 메쉬드 포테이토.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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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배.
Dongbae. Everything's okay with your short trip? This is so nice. Yeah. Thank you. Please enjoy, okay? Yeah, thank you. 여러분 저희는 디저트까지 맛있게 먹었는데요. 아까 보니까 노보트가 만들어주는 칵테일 바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술 안 마시긴 하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일단 한 잔 뽑아보긴 했어요. 노보트가 만들어준 거 맛만 봤잖아. 이거 나오는 이런 사람 직접 치시는 거야? 직접 치시는 거야? 지금 만들고 있어. 벌써 움직이고 있는데? 아, 너무 신기해. Is there mocktail? 넌 할 거 있다. 아 진짜? 어. 좋다. 미션. 오타니 노지토. 그럼 이거 일단 하나 주문해볼게요. 오, 왜 이렇게 시작한다. 컵 들고 왔다. 아 위에 그 시럽이 있네. 아 위에 다 저거 그거였어? 아 얼음도 받고. 아 진짜 신기해. 어, 어. 뭐야? 음료. 아 잠깐만. 제가 조금 흘렸는데? 다들 여기 탭해 보래. 여기? 어. 반대로 해봐. 오? 아니 근데 얘 좀 정이 없는 게 보통 여기가 채워지지 않나? 네, 난 목격했거든? 어. 조금 흘린 것 같아. 나도 봤어. 이렇게 붓다가. 엄청 로봇이 완벽하진 않네. 좀 그렇네. 그 맛을 봐봐. 일단 향은 라임 향이. 맛있는 스페어민트 껌 알아? 그 맛이야. 맛있지? 진짜 약간 치약 맛이 나네. 그치? 그리고 라임이 적당하게 들어갔다. 아, 하나 더 마실까? 근데 여러분 이게 유료거든요, 이거는? 이건 유료입니다, 진짜. 하나만 마시자. 그래, 한 개만 하자. 여러분 여기 크루즈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래서 뭐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이 몇 시간인지 정확히 모르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플이 있어요, 이렇게. 방금 봤더니 공연이 8시에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공연들은 진짜 놓치지 말라 했어. 퀄리티가 진짜 높다 했거든? 가보자. 괜찮은데? 할 것도 없잖아. 목틸도 한 잔 마셨겠다. 공연장 너무 예쁘다. 직장도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꾸며. 근데 원래 여기 카페야. 아 진짜? 어. 여러분 사실 저희가 룸서비스를 시켜서 발코니에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눈이 부셔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오, 패치빵! 과일! 간단하고 좋네. 어차피 여기서 배가 안 부르면 또 가서 먹으면 뷔페에서. 여러분 저희가 배에 있는 동안 와이파이가 안 되거든요. 와이파이가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약간 금단 현상이에요. 휴대폰 사용 못하는 금단 현상. 막 불안해. 아 뭐가 뭐 보고 싶고 막. 심지어 어제 업로드한 날이어가지고. 아 맞아 영상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도 힘차게. Cheers. 맛있다. 과일 맛이 비냐? 과일 같은 거. 목 말랐어. 오빠는? 맛있어. 굉장히 있는데? 나만 큰 거 아니지? 어, 이렇게 좀 흔들리는데? 그리고 아까 변기 보니까 변기물 이렇게 살짝 이렇게 흔들리더라. 밥 먹는데 변기물을 야, 아니 얘기해주려고. 아무튼 여러분 저희는 조금 있다가 첫 번째 기항지로 말레이시아 페낭에 도착하는데 사실 비교적 최근에 저희가 말레이시아 여행을 제대로 했어요. 너무 최근이야. 그래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내릴 때는 그냥 배 안에 있는 액티비티를 좀 즐기려고 하고요. 클라이밍도 하고 다이빙도 하고 스카이다이빙. 어. 그리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항지로 태국 푸켓에 들릴 때는 관광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푸켓은 아직 안 가봤으니까 꼭 챙겨야 돼. 처음이니까. 와 여러분 아침부터 수영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꽉 찼어.
여러분 알아보니까 10시부터 3시까지 락클라이밍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락클라이밍을 엄청 좋아해서 하러 가는데 잘할 수 있지? 도전해보겠습니다. 떨어지고 막 그런 거 알지? 아니 잘 떨어지지. 와! 제 배를 울렸다 방금. 아니 사람이 벌써 이렇게 많다고? 이찬 잘할 수 있지? 근데 손목에 카메라를 착용하려고 했는데 안 된대요. 어쩔 수 없지. 이찬 파이팅! 파이팅! 너무 최악의 마무리 아니었나요? 넘어진 거? 최악의 마무리! 아 근데 마지막에 개그 욕심 너무 부렸다. 그러니까 왜 그랬어? 와 여러분 진짜 이 크루즈는 24시간도 안 있었지만 진짜 액티비티랑 프로그램들이 너무 다양해서 지루할 틈이 없는 거 같아. 잡을 곳도 많아. 여러분 저희는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사실 크루즈 내에 무료 식당만 있는 게 아니라 유료 식당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유료 식당도 보여드릴 겸 점심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진짜 많은데 다 동네거든요. 아니 유료 식당도 인기 엄청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지금 온 식당이 테스판야끼라는 유료 레스토랑인데 철판 요리를 하면서 불쇼를 하기 때문에 눈요기도 할 수 있고 맛도 최상이에요. 지금 랍스터도 있고 뭐 타이거 쉬프도 있고 장난 아니야. 아니 랍스타 저렇게 살이 많나 본데? 이렇게 뚱뚱해. 저희가 사실 랍스타를 많이 안 먹어봤는데 왜 사람들이 랍스타 랍스타 하는지 알지? 아 이 소스 이게 괜찮대. 땡큐. 와! 아니 솔직히 지금 조금 배가 부르긴 하거든요. 고기로 입까지 맞아. 근데 다 먹는다. 부드럽다. 아니 진짜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소고기처럼 보이는데 아니 뭐가 그냥 엄청 부드럽다. 다시 배가 고파졌는데. 여러분 저희는 점심을 맛있게 먹고 숙소에서 조금 쉬다가 이제 수영을 하려고 나왔는데요. 저번에 보여드린 수영장 뿐만 아니라 성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수영장도 있더라고요. 뭐냐? 좋다. 뭔가 조용할 것 같아. 짱이네. 16살 이상부터 오라고. 들어오자마자 애들이 없어서 진짜 조용해요. 그리고 분위기도 너무 예뻐. 일로 쭉 와봐. 이 되게 어원같이 돼 있잖아. 그 유리야. 내 다리 보여? 보이지? 무릎 꿇고 있는 거 뭐야? 그치. 계단이네. 부딪힐 거야. 어른 수영장인데 그렇게 깊진 않다. 그게 얕은데? 근데 여러분 지금 수영장이 엄청 조용한 이유가 생각해보니까 다 페낭에서 놀고 있어요. 지금 어린이 수영장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오빠 지금 몸이랑 몸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우와 떨어졌네? 따뜻해서 너무 좋다. 그냥 거의 목욕탕이야. 난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저기보다. 여러분 이제 크루즈에서 둘째 날도 거의 끝나가고 또 해가 지려고 하는데 저희가 여기 머무는 동안 꼭 타보고 싶었던 북극성이라는 바다 관람차가 있거든요. 근데 또 거기서 일출을 보면 일출? 일몰! 일몰을 보면 또 예쁘다고 너무하다. 해가지고 한번 타보려고요. 아니 근데 반대로 가고 있었잖아 이거야. 바로 옆에 있네. 아니 여기까지만 왔는데 경치가 좋은데? 진짜 여기 좋다. 헛다른데? 시야가? 땡큐. 감사합니다. 이거 말하고
아 이게 엄청 시원하다 그리고. 에어컨 나왔는데.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약간 엘리베이터처럼 이렇게 움직인대요. 그리고 최대 91.5m까지 최대 91.5m? 1.5m는 너무 멀잖아. 아니 벌써 크루즈가 엄청 멀어졌어. 생각보다 91m가 진짜 높다. 저희는 운이 좋아가지고 셋이 탔지만 원래는 14명까지도 탈 수 있대요. 진짜 She's looking like that. The way she's moving makes them want it so bad. Gets the attention that we wish that we had. Yeah, it's almost cruel, 'cause I want her to. Oh yeah, I'm running in circles just to make her react. My heart is racing, yeah, I want her so bad. I wanna kiss her, but I know for a fact that she's way too cool. But I want her to. Oh yeah. Oh yeah. 안녕 크루즈, 보고 싶은 거야. 자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4박 5일 동안 크루즈에서 정말 꿈같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는 크루즈 여행이라고 하면 은퇴하고 나서 노후에 한 번쯤 뭐랄까 버킷리스트처럼 가볼 만한 여행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즐겨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즐길 만한 액티비티 거리라든지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아서 젊은 사람들도 한 번쯤 특별한 날에 와볼 만한 그런 곳이에요. 저희가 진짜 크루즈에 있는 동안 평균 하루에 15,000보 이상을 걸었더라고요. 맞아. 또 가격적인 측면으로 봐도 보셨다시피 많은 것들을 즐기고 또 인천 싱가포르 비행기 왕복 탑승권까지 포함된 가격이 280만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성비가 엄청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크루즈는 진짜 와보셔야 느낄 것 같아요. 다르더라고. 그럼 아쉽지만 오늘 여행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크루즈 여행 끝. 안녕.